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시선에서 혼잣말하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기는 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16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1월도 2월도 이렇게 혼잣말 산책 촬영하면서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이드치 연구소 활동을 도와주고 계신 권명숙 선생님께서 상담심리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2월부터 심리상담 임상수련과정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임상수련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요즘 저는 상담 전문가를 위한 심리극 활용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리극과 관련된 저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이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어느덧 400개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영상 수가 구독자 수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구독자 수가 영상 수보다 많아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 저희 동네 방문해 주신 지인들과 나전달법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내용 일부를 이번 시간에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전달법을 대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나전달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독학으로 나전달법에 가까운 나전달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전달법을 익히고 활용해온 사람으로서 단기간에 나전달법을 익힐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나의 감정 상태를 말하면 됩니다. 간단하면서 쉽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나전달법에 가까운 나전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전달법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언제 나전달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질문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화날 때 나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감정 절제가 필요합니다. 몸짓과 표정과 말투에 분노가 감지된다면 나전달법의 효과는 감소됩니다. 이것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나전달법을 잘 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기다. 이건 억지로 하는 연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사회기술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전달법을 배우고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활용하는 나전달법 예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가 난 감정을 차분하게 절제하는 게 먼저 필요한데 신속하게 감정 절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심호흡을 추천합니다. 돈도 안 들고 연습하면 되거든요. 심호흡은 익숙해지면 가볍게 한 번만 시도해도 감정 절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업무 도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가볍게 한번 심호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심호흡할 때는 때와 장소 상대에 따라서 어깨가 들썩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한번 숨을 쉬거나 깊게 한번 숨을 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 길고 얇게 혹은 계속 길고 깊게 유동적으로 심호흡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절제한 후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라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해. 예의를 갖춰야 하는 상대라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이 예문은 희노애락의 감정 상태를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불편하다는 말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잘 사용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예문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구축된 지경주식 나전달법 예문입니다. 때론 불편하다보다는 화난다와 같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나전달법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하는 순서는 제가 진지하게 나전달법을 사용할 경우 선택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불편하게 한 상대방의 언행이 무엇이었는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언행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감정 상태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나전달법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간 나전달법에 가까운 나전달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예문은 저희 동네를 방문해 주신 손님에게 즉흥적으로 제가 제시한 나전달법 예문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아, 요건 잠시 좀 적당한 자리 잠시 좀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예,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나한테 그건 100% 오빠가 잘못한 거니까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어. 이 말을 들으니까 한숨이 나오고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해. 이렇게 제가 만든 나전달법 예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한 나전달법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마지막 요소, 나의 감정 상태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만 잘해도 간결하게 나전달법에 가까운 나전달법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전달법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 가지 요소를 다 사용해서 말할 경우 말하는 나의 감정이 격해지기 쉽거나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갈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가 사용한 나전달법은 나전달법의 창시자 토마스 고든이 언급한 나전달법을 가장한 너 전달법으로 변형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나전달법을 가장한 너 전달법을 나 전달법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보았고 나전달법을 가장한 너 전달법을 나 전달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 경험상 이미 서로가 무슨 일로 불편한 상황이 되었는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나의 감정 상태를 차분하게 설명하는 나전달법의 세 번째 요소만 잘 활용해도 어느 정도 나전달법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대화가 잘 안 되고 나전달법이 잘 안 통한다면 그때는 세 가지 요소를 다 섞어서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다 사용하면 한 가지 요소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달력이 강해집니다. 나전달법의 창시자 토마스 고든은 나전달법이 잘 안 통할 경우 한 번 더 나전달법을 사용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조금 더 강하게 나전달법을 사용해보라고 했습니다. 나전달법을 총 3번 시도해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나전달법을 3번에 걸쳐 사용할 경우 저는 먼저 나전달법의 세 번째 요소만 간결하게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나전달법의 세 가지 요소를 다 넣어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조금 강하게 나전달법의 세 가지 요소를 다 넣어서 말합니다. 그럼 아까 읽었던 예문을 직영주식 나전달법 3단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영주식 나전달법 3단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드치연구소 직영주의 의지가 변형된 나전달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전달법의 창시자 토마스 고든의 나전달법 3단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디 좀 서서 제가 예문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는 것은 나전달법 1단계 예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해. 이상 나전달법 1단계 예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나전달법을 간결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도 간결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전달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2단계를 시도합니다.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나한테 그건 100% 오빠가 잘못한 거니까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어. 이 말을 들으니까 한숨이 나오고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지금 이 상황 불편해. 이상 나전달법 2단계 예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나전달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마지막으로 나전달법 3단계를 시도합니다.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해야 할 것 같아. 방금 전에 나한테 그건 100% 내가 잘못했으니까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계속 한숨이 나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말했다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하다고 말한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불편해. 이상 나전달법 3단계에 해당되는 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예문이 나전달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전달법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 고안된 유용한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나전달법은 토머스 고든이 만든 책,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전달법은 부모가 자녀에게만 사용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훌륭한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잘 활용하고 있고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지하고 중요한 상황을 다룰 때 나전달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정신건강 증진과 유지에도 도움 받았습니다. 이왕이면 나의 감정을 잘 절제해서 간결하고 차분하게 나 전달법을 잘 활용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신건강 증진과 유지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경험이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나 전달법은 심리극에서도 유용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심리극과 나 전달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전달법 참고 영상 몇 가지를 올렸으니까 시간 되실 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걷다가 또 말하다 보니까 이번 혼잣말 산책은 나전달법 특집 겸 직영주식 나전달법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전달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경험상 나전달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나전달법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되는 대로 집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잘 살펴가면서 눈치껏 혼잣말 하면서 산책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상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